지금 보이는 그림 속 가로 네 줄의 파란 선은 모두 평행합니다. 지금부터 5초 동안 평행하게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5, 4, 3, 2, 1. 안 되신다고요? 사실 이 네 줄의 선을 바로 평행선으로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착시의 가장 큰 트릭은 바로 흑백으로 나뉘어진 다이아몬드 형태의 사각형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마다 흑백의 위치가 적절히 달라지면서 우리의 뇌로 하여금 이 네 줄의 평행선을 기울어진 선으로 보이도록 속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다이아몬드를 모두 가리면 다시 이 네 줄의 파란 선이 평행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을 믿음에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인간의 시각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의 뇌가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란 선에서 얻은 시각 정보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정보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착시를 인지적 착시 중 하나인 뒤틀림 착시라고 합니다.